그러던 1701년 8월 왕 씨를 슬픔에 빠뜨린 일이 생깁니다. 뭐지? 왕 비민 씨가 창경궁의 경춘전에서 승하하였다. 경종의 새 어머니이자 중전 인현 왕후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던 새어머니 인현 왕후의 죽음에 경종도 무척이나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인현 왕후가 사망하고 한 달 뒤 경종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 경종의 친모 장희빈의 처소 병풍 뒤에서 발견된 어떤 물건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 발견된 물건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초상화였습니다. 발견된 초상화는 날카로운 화살에 꿰뚫려 처참한 모습이었죠. 자, 도현 씨. 네. 바로 이 장희빈 처소에서 발견된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여행 떠났을 때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인현왕후.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네. 경종의 친모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시 세자였던 경종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사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와. 그리고 1701년 10월 궁안에 지엄한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장희빈을 자진하게 하라. 한마디로 경종의 아버지 숙종이 어머니 장희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와, 세게 나오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들 경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근데 지금 너무 그 죄질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또 어머니가 죽는 걸 봐야 된다는 건. 자, 그렇다면 자진하라는 숙종의 명령 장희빈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어휴, 근데 왕의 명령인데요. 받아들여야죠. 인현 왕후전에 따르면 숙종의 명을 전하러 온 궁녀에게 경종의 친모 장희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 씨가 명이 짧아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훗날 세자에게 살기를 바라느냐? 와, 아까 연상군처럼 장희빈다운 말이네요. 그렇죠. 오. 지엄한 왕명이 떨어졌는데도 경종의 친모 장희빈은 불순하고 악한 소리를 끈질기게 이어간 겁니다. 오. 끝까지. 장희빈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버지 숙종이 어머니 장희빈에게 자진하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된 경종. 경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중간에 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자기의 목숨, 미래를 봤을 때는 눈치껏 또 행동해야 되니까. 와, 진짜 너무 어렵네요. 어려운데요. 소식을 들은 세자 경종은 국문 앞에 거적을 깔고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자 경종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자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을 살리기 위해 작심한 듯 글을 올립니다. 신의 어머니가 그릇된 일을 하는데 신이 알지 못할 리 없으니 함께 죽기를 청합니다. 오, 세게 나왔네요. 아니면 같이 죽겠다. 세게 나왔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며
친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경종. 하지만 안타깝게도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끝내 사사됩니다. 한창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나이에 경종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충격적 상황을 두 눈으로 톡톡히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경종의 서러운 처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세자 경종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주상의 뜻에 어긋나면 문득 장씨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누구의 자식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드시 성난 목소리로 어미 꾸짖었다. 숙종은 경종이 조금만 잘못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고 라면서 혀를 끌끌 찼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심한데? 이게 제가 요즘에 육아하면서 그런 공부하는데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육아할 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성격이 이상해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경종은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세자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삼켜야 했을 겁니다. 와. 자, 이 무렵 경종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예원 씨가 그 기록 한번 읽어봐 주시죠. 세자가 어머니의 변고를 당한 뒤부터는 근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더니 잠을 자는 것도 처음과 같지 못했다. 야사인 대사편년에 따르면 장희빈이 사망한 뒤 경종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벽을 보면서 혼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대화를 하거나 한밤에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했다고도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사실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세자의 자리는 위협받고 친모 장희빈은 사사된 상황. 경종은 심신이 크게 허약해지고 만 겁니다. 30살이 되던 1717년 7월 19일 경종의 귀에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좌의정만 홀로 들어오라. 경종을 쫓아내고 연인군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던 노론, 바로 그 노론의 우두머리 이이명이 숙종과 독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겁니다. 약간 위기인데요? 자, 숙종과 노론의 우두머리 이명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잠깐만.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왕이 봤을 때 경종이 세자인데 지금 저런 행동 보니까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 마음의 병이 생겨버렸다.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세자 경종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왕세자는 국정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세자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하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거랑 되게 다르네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 시킨 다음에 흠을 찾으려는 건가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경종은 혹시 대리청정 중 꼬투리를 잡아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겠죠. 연구관님, 숙종이 정말 경종을 내쫓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숙종이 노론의 영수 이명과 밀담을 나눈 일을 정유독대라고 합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숙종실록을 보면 미안스러운 하교가 많이 있었다. 왕은 세자가 더 착하기를 책망한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미뤄볼 때 대리청정을 명령할 당시 숙종이 경종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건 사실로 생각됩니다. 또 숙종의 성격상 눈밖에 한번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대리청정을 시켜보고 세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정말 교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갑작스러운 대리청정 소식에 세자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도 쌍수 들고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소론의 우두머리였던 83세 고령의 윤지완이라는 인물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뭐? 곧장 궁으로 달려왔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요, 병든 몸으로 관까지 짊어지고 와서 상소를 올립니다. 관? 관이요? 네. 누구 관이요? 자신의 관. 왜? 아, 죽을 각오로 상소를 그렇죠.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진짜 관 들고진 않겠죠. 그냥 말이 이게 설마 관을. 영광님 말씀해 주세요. 관을 갖고 왔죠. 네. 진짜요? 네. 그런 네. 퍼포먼스가 있어요. 종종 해요. 많이 있습니다. 뭐 도끼를 가져와서 네. 받아들여지 않으면 이 도끼로 자기를 죽여라. 뭐 네. 이런 뜻이거든요. 퍼포먼스. 와 옛날에는 진짜 와. 퍼포먼스가 조선 선비들의 결기입니다. 결기. 세자 경종과 소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자신 고집대로 그냥 끝내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경종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청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시험대에 올라선 이 경종, 이 대리청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난 못할 뭐, 것 같아. 아니 진짜 살 떨려서 하겠어요? 그리고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왕이 이렇게 한마디 할 때 딱 째려보고 있다가 뭐 말하면 아니 됩니다 막 서로 싸우는데 땀만 날 것 같아 저는. 자 경종의 대리청정이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보시죠. 여러 업무를 재결하는 것이 모두 사리에 합당했으며 일을 당하면 모두 위에 품한 뒤 행해서 감히 마음대로 독단하지 않음을 보였다. 근데 너무 다행인데요? 아 그래요? 잘해낸 거잖아요. 잘했다는 거지. 네. 마음대로 독단 안 했대요. 딱 적당히. 연구관님 경종이 좀 힘든 상황에서도 대리청정을 잘해낸 것 같은데요? 네, 경종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됐는데 어릴 때부터 경종은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췄잖아요. 그런데 대리청정을 하고부터는 말수를 더욱 잃어갔다고 합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오, 침묵이 금이다. 경종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번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러자 노론의 입장이 무척이나 난처해집니다. 경종이 모든 일에 숙종과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니 도무지 경종의 잘못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720년 6월 8일 3년간 이어져온 경종의 대리청정이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숙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재위 46년 만에 병환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자, 이후 세자였던 경종은 무려 30년 조선 왕실의 최장기 세자 기록을 세우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와. 30년을. 와. 이때 경종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됐으니 눈치 보고 움츠려 지내던 과거는 잊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노론 좀 손봐야죠, 노론. 그런데 말입니다. 경종이 즉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경종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한 통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생모의 자코를 바로 잡으시옵소서. 아, 장희빈. 경종의 친모 장희빈은 죄인 신분으로 지금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자코인 희빈 대신 그냥 장씨라고 불렸거든요. 네. 이제 경종이 왕이 됐으니까
자신의 어머니 호칭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상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경종은 친모 장희빈의 호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린 이 유생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장희빈의 작호 회복을 요청하는 유생에게 경종이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자네를 정이품 뭐 주겠다 이런 거죠. 오답. 정답.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와. 이뤄주겠다. 오답. 오, 그 완전 정답인데. 그렇죠. 아니 정답. 정답. 오히려 반대로 무리하도다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느냐. 정답.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정답. 아, 반대구나. 정답. 자, 네. 이 유생을 유배 보내요. 정답. 유배요? 유배까지는 아닐 줄 알았어요. 무슨 유배까지 보내요? 아니 잠깐만. 이거 본인한테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마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유배까지 보내요? 이유는 이유가 왜 보낸 거예요? 자, 동현 씨. 이전까지 이 조정을 꽉 쥐고 있었던 세력 누구라고 그랬죠? 노론. 노론. 그렇죠. 노론. 실세예요. 실세. 지금 노론이. 네. 노론 측은요. 이때다 싶어 상소를 올린 유생 조중호를 비난합니다. 선왕의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음흉한 속셈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숙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선왕 숙종의 엄중한 처분을 욕보이고 장희빈의 작호 회복을 함부로 입에 올린 유생 조중호를 강력하게 규탄한 겁니다. 경종은 이 상소를 덜컥 받아들였다가 자신을 줄곧 반대해온 노론에게 공격을 당할까봐 몸을 살인 거죠. 야, 왕도 그 정도로 눈치를 보네요. 왕인데. 결국 조종호는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와, 아니 이게... 그냥 왕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안쓰럽다. 올렸던 것 뿐인데. 와.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유생마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경종. 이때 경종의 심정 어땠겠어요? 아니 근데 그럴 땐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약간 왕은 왕인데 손발이 다 꽁꽁 묶여있는 왕 뭔지 아시죠? 연구관님, 이게 왕이 됐고 그런데 왜 경종은 아직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숙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당신은 비변사, 육조, 삼사, 성균관 등을 모두 노론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제외한 주요 자리를 대부분 노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한꺼번에 내쫓기도 어려운 게 숙종이 붕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하들까지 대거 교체하면 조정이 또 한 번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론이 득세하고 있는 조선 조정에서 경종은 왕이 됐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경종의 신세는 그야말로 반쪽짜리와 허수아비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